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현재 우리의 혼인잔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게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부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거를,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부자 관계다. 또는, 혼인 관계다. 혼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아내이다. 그런데 왜 다른 신에게로 갔느냐? 그래서 다른 신은 무슨 신이에요? 우상신. 우상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네, 조건적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하나님, 즉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다 뭐 이 세속적으로 말 잘 들으면 복 준다. 말 안 들으면 벌 준다는 그런 신들로 다 가버렸다.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왜 음행이라고 부르냐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본래 우리들의 남편인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게 이제 다른 남편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행동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도 음행이지만은 음행의 본래 근본적인 뜻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결국은 본래 하나님, 본래 남편이 아닌 본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엉뚱한 하나님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친구 관계다. 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다른 형태의 모든 관계, 그 관계 핵심은 다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다 합쳐서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다.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혼인잔치, 이제 혼인식, 혼인잔치. 여기 보면, 혼인이 있었다. 가나라는 그 동네에서. 영어로 보면
marriage, 예, 결혼이 있었다.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인,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혼인법이란 게 있습니다. 결혼법. 결혼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결혼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약혼이란 걸 합니다. 약혼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약혼은. 아직도 서로를 잘 모르니까 탐색전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내지 한 1년 동안 혹시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면 결혼을 안 해야지. 그래서 그 약혼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과연 이 남자하고 나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맞느냐?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맞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집 가문이 어떤가? 그 집의 재산이 어떤가? 이 남자의 학벌이 진짜 서울대학을 나왔는가? 이제 혹시 거기에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 파혼이야, 그렇죠? 그 약혼 기간이 뭐를 따져보는 기간이에요? 조건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제 우리들의 결혼은 철저히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에요. 예.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은 조건적이란 게 없습니다. 네. 유대인의 결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는 완전히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네. 그 신랑 될 남자가 그 여자 집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쭉, 그래서 신부, 그, 처녀를 앉혀놓고, 이제, 얘기도 조금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그 처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떨어줍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여자가, 처녀가 그 포도주를 탁 받아 마시면, 일단은 뭐예요?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약혼인데, 유대인 식으로 하면 약혼이 아니에요. 뭐 약혼은 이제, 아직도 결혼, 이거 결혼 아니야 하는 건, 그렇지만, 유대인 식으로 하면 그것이 정혼이에요. 이제 정해졌어. 왜?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서, 어떻게? 마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죄인들이 받아 마시면, 우리 죄인은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가 됐다. 했죠. 아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식이 없이
그렇게 아내가 되어버려. 그걸 정혼이라 그래. 그 약혼하고, 약혼이 정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가 된 거예요. 뭐 하룻밤 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포도주를, 그 남자가 따로 주는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그거는 뭐예요? 남자가 주는 그 남자가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그 피를 죄인이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고 이제 나면 이제 그 남자가 가지고 온 뭐 돈 이런 거를 이제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샀다. 당신의 딸은 누구 것이 됐다?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불하신 뭐예요? 대가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내,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해서 값을 지불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거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나로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포도주를, 이렇게 따로 주는 포도주를 마신 것밖에 없는데,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이 바뀌어버렸어. 나는 이때까지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 같은 박수 치겠다. 예. 우리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이게 우리 그 조건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그 참 이상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의 그 제도는 우리 세상 제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가르쳐줘도 너무 엉뚱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인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래 쌓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는지를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그걸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일부러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해서 모든 그 대가를, 지불을 뭐예요? 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래서고. 저도 과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믿기지를, 어떻게, 않는 거야. 왜 안 믿겨요? 우리 세상 제도가 너무 다르니까, 조건적인 제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믿도록 해줘야만 돼요. 성령을 보내서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제도가 제일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쯤 되려면은 자극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착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 사고 방식이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고, 너는 내 거야. 왜 하나님은 먼저 구원부터 해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구원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고라와, 예? 여러분, 그 사건 보세요. 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반기를 듣는데. 왜 그랬어? 그냥 노예 상태로 놔둬서, 너희들 노예 중에 착한 놈만 골라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노예 상태에서 뭐 어떻게 착해? 그러니까, 해방시켜서, 따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너희들이 이제 내 거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됐어.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좀 사람답게, 노예같이 살지 말고, 사람같이 살아봐.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만 우리는 변할 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도 아닌데 왜 남의 소유인데 변화를 시켜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의 소유인데, 사유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시켜놔야 돼? 해방부터 시켜놔야 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놔야 돼. 팍! 구원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어떻게 하셔야 할? 당연히 또 잊어버리셔요.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야. 그러나 그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안 그러고 그냥 뺏어오면 어떡해. 그건 하나님의 답지 않지. 그렇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하나님 편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만 데려가야죠. 뭐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그래도 싫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의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혼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자기의 그 신부지 정혼한 신부를 나중에 다시 자기 아버지 집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아버지하고 같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집 짓는 기간이 대개 한 1년. 그래서 그 처소가, 그 부부가 살 처소가 마련이 되면 신랑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그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돌아오기로 돼 있잖아요. 네. 돌아오기로 돼 있어.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 네. 자, 그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갔어.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곧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흘 되던 날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더 정확한 말이죠. 에게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세례를 다 받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세례를 받아? 왜 받을까? 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 세례 받아요? 죄인? 아시겠죠? 왜 예수님 세례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죄 없는 하나님.
그거는 예수님이 왜 제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 무슨 죄? 우리 죄. 우리 죄를 어떻게 끌어안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감동적이야. 아, 죄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죄를 끌어안은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끌어안은 죄 때문에 어떻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뭐요? 우리 죄 자기가 끌어안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 폼으로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제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 포도주를. 그래서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여자요. 그 어머니라 안 그래. 아시겠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지. 그러니까 아직도 신분은, 세상 죄를 끌어안았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예, 마리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해. 그래서 여자예요. 그런다. 이제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잠깐 실수한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이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남편 요셉하고 뭐 같이 동침해가지고 난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인정. 그러니 자기 아들, 하나님의 성령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라야, 자기 남편 요셉의 아들이라야, 자기 아들이지.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역시 부족한 죄인이죠. 그렇죠?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죄인들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폼을 좀 잡고 싶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도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그럼 아들이 네 어머니 포도주 제가 만들죠. 그러면 예수 어머니가 어떻게 돼? 짜잔
그 예수의 어머니라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 잠깐, 이 마리아는 참 영적인 여인인데, 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난데없이 천사가 와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처녀가 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때 마리아는 정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하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있기까지는 같이 자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얼마나 같이 자고 싶을까? 그런데 한 1년을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 보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네가 그 여자다, 그 처녀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처녀다. 이거는 청천벽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혼을 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정혼을 한 상태인데 자꾸 배가 불러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이것도 예.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감수하고 마리아가 허락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정말 신앙이 상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거를 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을 알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포도주 없다네. 잠깐, 응? 잠깐 빗나갔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뭐예요? 어머니랑 그러고 뭐라 그래요? 여자야. 이때까지 키울 때는 엄마, 어릴 때는 엄마로 그랬겠죠. 그렇죠? 네. 여자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야. 지금, 예수님은 드디어 침례를 받고 침례를 며칠 전에 받았다? 사흘 전에 받았어요. 그 침례를 받은 후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깜빡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흘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로서는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애, 그래서 공식적 생애, 공생애를 살기 시작한 지 3일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을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당신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때도 아직,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제 나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네.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힐 때 가서야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고, 그때가 아직 이르러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너희 하인들이 하지 말고, 저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여기 이제 결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줄임말입니다. 정식으로 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여기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아까 결례는 정결의 결을 따고, 예식, 예자를 따서 결례라고 그랬다고요. 정결 예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틀의 달을 담는 돌로 된 물통이 여섯 개 놓여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물을, 이제 물은 지금까지도 물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물 속에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완전히 몸이 잠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죄인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물에 탁 잠겼다가 어떻게 다시 촥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그거는 무엇을 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 조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생애를 통하여 자꾸 마리아처럼 실수를 해가면서 또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점점 변화되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암도 걸려가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씻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하는 민족이다. 다른 이방 민족은 뭐 밖에 외출했다가 뭐 와서 뭐 음식 먹는데 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예요? 정결 예식도 모르는 이방인들 보고 야만인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결 의식에는 여러 종류의 그래서 음식도 모세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한 것만 먹어라. 여러분 지난번에 봤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너희들이 먹을 만한 생선은 이런 생선이다. 지느러미 있고 뭐예요? 비늘이 있는 거다. 아, 지느러미도 없고 나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정결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마라. 그 다 이걸 따졌어.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참 머리가 참 좋잖아요. 예술 계통, 학문 계통, 이게 다 유대인들 참 없으니까. 이 머리, 이 부분은 유대인들 압도적이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자도 유대인들이 압도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통이 여섯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통은 뭐를 상징한다 하는 거다?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거고 그 정결 예식은 율법입니다. 정결법이라는 율법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자, 그래서 그 물통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물로 채우더라. 그래서 정결 예식하면 이 물이 많이 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 물을 채우니까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갖다 주더라. 갖다 줘서 나중에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물을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로 변했어. 자,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의 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흘린 피. 결국, 그, 정원 때 똑같죠. 남자가 포도주를 따로 주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서 너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런데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 불렀어. 왜 불렀냐?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 끝내주게 맛있어.
근데 지금 포도주가 손님들이 많이 먹고 지금 취했는데 예. 네. 보통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가 나왔을 때는 이제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 집에서 포도주 대접을 받는데 보통 결혼식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이제 시작할 때 맛있는 포도주를 내놔. 네. 왜? 그래야 야, 그 집 포도주가 참 맛있더라. 어? 그리고 이제 근황하게 취했을 때는 맛없는 거 내놔. 이제 그게 이제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너희 집에는 취하고 나서 먹는 포도주 새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작할 때 포도주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더 맛있다. 라는 것은, 옛날 약속. 옛날 약속이 뭐예요? 구약. 네, 구약은 옛날 포도주. 예수님이 와서 줄 포도주 흘릴 피는 무슨 포도주요? 새 포도주. 예. 옛날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이야. 그렇죠? 정결 예식 율법대로 하고 살아.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네. 옛날 포도주는 철저히 조건적이야. 새 포도주는 무조건적이야. 네. 이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 시대는 십자가로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공생애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옛날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조건적 사고방식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피 새 포도주는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고방식에 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서 율법이 모세 율법이 끝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의 끝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말은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목적한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으로 만들겠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보여주겠다? 십자가에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은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탁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뭐예요?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응? 그 율법이 목적으로 하던 사랑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 얘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요거는 뺀 봅시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거는 문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빼버립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모든 율법은 어떻게 다 완성되었다. 하는 거죠.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뭐 안식일을 지켜라, 또 많잖아요, 그렇죠? 한 그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은 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계명은 어떻게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라고 그거를 지키고 그날에 교회를 가고 뭐 일 안 하고 그래봐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했다. 다 이게 참 좋은 결혼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 좋은 포도주를 주러 오셨다. 율법보다 율법의 최종 목표인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베풀었다.
베풀려 오셨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좋은 포도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적들 가운데 처음 이적,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 묵은 포도주는 지나갔다. 그렇죠? 율법 대신에 은혜 시대가 왔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그 제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러 왔구나. 이분이 그 새 포도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아직도 좀 율법주의적인 교회는 자꾸 이거를 포도주에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뭐예요? 포도즙이라고 자꾸 자꾸 이 주장하는 그리고 가르친 교육에서 왜 술 먹으면 죄니까 여기서 술이냐 아니냐보다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기쁘냐? 포도주가 이제 술이 포도즙이 포도주가 돼서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마시면 뭐예요? 네. 기분 좋아지고 막 노래가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포도주라고 성경은 꼭 얘기하는데 포도즙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는 마시면 술 먹는 죄를 범한 거고 그러니까 포도즙을 마시라. 포도즙 마시면 너무 달아가지고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 포도주는 마시고 기분 좀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게 아 이상구 박사는 술 먹어도 괜찮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이게 이 사고 방식이 율법적으로 딱 막혀 있으면 이 정말 복음의 기쁨 이게 기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구나. 이야, 나 같은 인간,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다고, 아, 좋다. 그러면서 춤추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내 중에 다윗은 뭐예요? 왕인데도 막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뺏겼다가 적군에게 뺏겼다가 그게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좋아서 어떻게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좋아 드디어 이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너무 춤을 막 활발하게 춰가지고 배꼽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다윗의 왕비
그냥 왕이 어떻게 체통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이 기쁨을 모르고 뭐가 중요해? 체통, 체면. 그래서 그 왕비는 유전자가 안 켜지더라. 그래서 자식이 없더라. 이러고 성경은 딱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하게 사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 포도주를 마시고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치유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 포도주를 주시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신 하나님, 참 우리의 영적 상태로 볼 때는 전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단과 악령들이 가두어진 이 감옥, 이 지옥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단의 생각, 조건적 생각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그런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유전자들이 꺼져서 그리고 유전자들이 손상돼서 변질돼서 이렇게 질병이 많은 세상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